안녕하세요. 둔촌 주공이 미분양 공포 속에서 연내 분양 예정이랍니다. 정부나 업계에서 촉각, 즉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라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나요? 뭐 많은 사람들이 둔촌 주공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현장의 목소리는 뭐냐면 실제로 저 지역에서 둔촌 주공이 분양을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거다라는 겁니다. 뭐또 다르게 얘기하면 관심은 가지지만 분양 받는 사람은 적을 거다라는 겁니다. 뭐 분양가 상향제가 적용돼서 인근 대단지 아파트보다 시세가 저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두고 볼 얘기입니다. 두고 볼 얘기입니다. 뭐 왜입니까? 왜? 뭐 분양가 3,800만 원, 3,900만 원대 평당 25평이 10억, 33평이 13억대로 책정될 예정이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미 비싸다라고 생각한답니다. 뭐 강동구 상일동의 고덕 아르테온 10억에서 13억, 뭐 3, 뭐야 13평대가 아 33평이 13억에 17억, 고덕 그라시움이 10억에서 13억, 3평대가 16억에서 16억 5천, 그리고 헬리오시티가 25평이 14억, 그리고 그 33평이 17억이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송파구 헬리오시티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시세 33평 16억, 25평 12억입니다. 12억. 그리고 뭐 둔촌주공 뭐 헬리오시티 말고 다른 둔촌주공 다른 이제 강동구 쪽하고 비교하면 뭐 10억 현재 시세가 지금 10억이래네요. 이 수치로만 봤을 때도, 이 도표로만 봤을 때도. 그리고 상일동에 고덕 아르테온이 13억 붙으라면서요. 그럼 둔촌주공의 예상 분양가 13억 붙으라면서요. 그럼 실제 거래가하고 분양가하고 별로 차이가 없네요. 통상적으로 시세 대비해가지고 분양가가 만약에 25평이 10억이면 이게 한 8억하고 33평대가 13억이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해야 그나마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따져보면 이 국토교통부의 그 실거래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둔촌주공 가격이 그다지 뭐 싸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게다가 점점 더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미분양이 엄청날 것이고 저 둔촌주공도 할인 분양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둔촌주공이 1만 2천 가구, 그 중에서 일반 물량이 4,776세대에 이르러서 매우 큰 대단지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양 시장이 빠르게 침체하고 있을 시기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 미분양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뭐 이래저래 뭐 지금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청약 경쟁률도 낮겠죠. 뭐 침체한 서울 분양 대산할 가늠자 아닐 겁니다. 뭐 무리일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둔촌주공의 일반 분양 흥행 여부가 국내 분양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됩니다. 깨놓고 얘기하면 앞으로 부동산이 서울이든 경기도든 지방이든 분양 시장은 폭망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택도 없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둔촌주공 분양은 미분양이다. 미분양이 확정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질 겁니다. 댓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하락기입니다. 2025년 입주 시점에 구조와 방향 등 직접 보고 조합원 분들의 좋은 물건을 구매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조문청하고 향은 이미 조합원의 배당 고분양가로 조합원 부담금 최소화 결국 일반 분양의 덤태기 씌우고 탐욕스럽게 처먹고 배탈 날라 이러는 거죠. 분양가 12억원, 중도금 대출이자 8%, 2025년 입주시까지 확장비 옵션 기타 합계하면 14억에서 15억이다. 중도금 대출이자가 얼마냐고? 1년만 기다려봐라. 송파, 마포, 여의도 폭락 수준이고 공급 물량 강동 마포 쏟아진다. 송파 헬리오시티 15억 이하 금방이다. 분양가 올리는 중도금 대출이자 닭장애 교통지옥 둔촌은 버려라. 1년만 기다려봐라. 반토막도 높다. 조원청 조원타입은
조합원이 선점했고 일반 분양은 5층 이하 아님. 타워형 2가구 마주보는 구조 간격 1.5m라는데 나도 청약 기다렸다 포기했다. 떡방에 알아보니 아르테온 12억 후반대라 헬리오시티 16억 후반대 매물로 나와있다. 물론 내년부터는 더 내려가겠지. 저가격에 청약을 한다고? 작년에 분양했으면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을 텐데 지금은 아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강동구 둔촌동이 미분양 공포가 확실시된다라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뭐 10억이다 13억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강동구 둔촌주공 25평 10억에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33평을 13억에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둔촌주공 뭡니까? 세대 간의 간격이 너무 좁다라고 해서 뭐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둔촌주공 관련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싸야 몰린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고 어머니 떠들어 대본들 사람들이 쉽사리 뛰어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2022년 11월 부동산 시장 침체기로 들어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을 덜컥 내서 뭐 몇 억을 벌겠다고 뛰어든다고요? 미친 얘기죠. 미친 얘기. 정말로 2025년 쯤 되면 할인 분양하고 미분양 돼서 난리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며 나중에 뭐 PF 대출 뭐 문제 터지고 이래저래 하면 둔촌 주공 3억 4억 5억에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정말로 그렇게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때 조용히 들어가서 사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번에 분양할 때 무리해서 뛰어들어가면 다 뒤집어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돈이 있어도 기회비용을 생각할 때는 넣기 어렵다. 13억을 은행이나 국채에 넣어놓으면 5%는 받는데 입주때까지 3년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1억에서 1억 7천 정도는 생기는데 대출해서 사기에는 금리가 너무 높죠. 지금 6% 대출이자면 5억 빌리면 1년에 3천만원, 3억이면 1억이죠. 금리가 더 올라갈지도 모르죠. 짓다가 말았는데 짓다가 말면 어떻게 되지? 집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밥 짓다가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설 익는다. 건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아파트 시세가 하락이다. 분양가와 현지 시세가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헬리오시티가 네이버에서 16억대고 16억에 거래대상 실소문도 돌고 부동산에서는 15억대에도 있다는 썰이 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둔촌 주공이 위험하긴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쪼록 신중을 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